너 생활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빚배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멸시조롱 천대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중 섰습니다. 못난 모습 다 십자가 뒤에 오늘도 감추어지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통일왕국 시대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세 왕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이죠. 근데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왜 유다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의문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어쩌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만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20명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적어도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7명 정도의 왕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착한 부분이 있었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39명의 왕들 가운데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만큼 인정받고 칭찬받은 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태어났던 이 삶의 환경을 바라본다면 요시아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여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시대 탓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저도 젊지만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시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왕입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조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참 신기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까? 나의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선한 행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훼파했던 그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어리석게도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우상들을 만듭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까지도 1월 성신을 섬기는 이 제단까지 만들 정도로 참 우상 숭배에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지혜로운 신하들은 없었고 오직 이 점술가들, 점쟁이들, 또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또 나오는데 이 아몬은 바로 요시아의 아버지이지요. 그런데 이 아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흉악한 왕이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오르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참 불행한 왕가죠. 그래서 요시아가 왕에 오르는데 그 나이가 무려 8살이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돼서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는 잠잠히 왕의 수업을 받다가 왕위에 오르지 18년 만에 그의 나이 20대 중반에 그는 드디어 개혁의 칼을 뽑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가 세 가지 개혁을 했는데 그 세 가지 개혁은 정말 놀라운 종교개혁이라고 불릴 만큼 큰 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해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딱 붙이고 교황권에 특별히 면제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을 이제 제안했던 것처럼 그날을 이제 분수령으로 삼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500년이 됐어요.
2017년 500년이 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해에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좋은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2017년만 딱 개혁하시고 내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년에 한번 개혁해 봅시다. 그 개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좀 안정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개혁이란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뭐 뒤집어엎고 새롭게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리폼이란 뜻이죠.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개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 사실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게 섬겼고 기뻐했던 그 유월절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날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이, 다시 신앙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개혁이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시야가 일으켰던 그 세 가지 종교개혁, 그 종교 회복 운동을 우리 한번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우리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회복 운동. 여러분, 이 8살 나이에는 사실 이 개혁이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18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성장하면서 그는 늘 훼파된 성전을 보면서 성장했을 겁니다. 저게 왜 이렇게 망가졌죠?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인데, 성전인데 왜 이렇게 무너져갔죠? 왜 예배가 끊어졌죠? 의문감을 가지면서 이 성전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에서 이렇게 보관되었던, 모아놨던 돈들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눈이고 마음입니까?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초라해지고 예배가 끊겨지고 거미줄이 쳐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시골에 있는 조그만 농어촌 교회들도 좀 종종 가보게 되고요. 소위 말해서 개척교회라고 불리는 아주 연약한 교회들도 봅니다. 가서 보면 참 측은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러분 많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한 다섯 명 정도가 사례비 받지 않고 오히려 헌금을 드리면서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 일들을 종종 하는데요.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뭐 에어컨도 달아주고 설교하고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면 뭐 해주고 싶은 게 눈에 많이 띄어요. 우리 원천교회는 보면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있으면 어떤 성도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또 바로 나타나셔서 해드리십니다. 그러니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교회도 그런 눈들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시장에서 나물도 팔고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노동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가 앰프가 없다고 앰프를 그 힘든 돈을 사서 앰프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강대상을 사기도 하고 선풍기를 구입하기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걸 볼 때 그것이 바로 정말 이 요시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오래전에 소록도 교회 갔을 때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시멘트가 아닌 성도들의 피로 벽돌을 쌓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성도들의 피로. 한센시병 환자들이 손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갈고리 같은 거 손에다 이렇게 끼고 그 해변 가서 자갈들 긁어모아가지고 자루에 갖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 돌을 터를 닦고 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
돌들을 올려서 간신히 교회를 지니 그 피로 시멘트처럼 쌓은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이 세상에 부자들도 많은데 그냥 헌금 탁 줘가지고 그냥 번듯하게 딱 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없는 사람들 그렇게 피눈물 흘려가면서 교회를 짓는데 왜 보고만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서 피땀 흘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시아가 세운 것은 교회의 건물을 수리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아가 회복한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귀하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멈춰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건물이에요. 하지만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건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말은 뭐냐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합시다. 교회 건물에 대해서 별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 추운 날에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지어서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는 그 건물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기능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건물이 장사꾼들이 점령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다 몰아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이 건물이 가장 중요한 용도로, 바로 예배하는 용도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교회가 자선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하고 시설도 좋아지고 뭐 다 좋은 거, 우리 교회도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이 장소가, 이 시간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성전, 심령 성전입니다. 여러분 심령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이 안에 있다면 바로 성전 앞마당에 우상을 갖다 놓은 요시아 선대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배자의 심령으로 거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신앙이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물질, 사랑, 명예, 쾌락, 그런 것들이 온갖 추잡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요시아의 우리 성전 회복 운동, 성전 개혁 운동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혼자 하니까 저의 목이 아픈데요. 같이 따라해 주세요. 말씀 회복 운동. 제 목이 조금 안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회복 운동.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씀을 소홀히 여긴 이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명령에 따라서 또 히기야 대지상의 지도하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니 너무나 놀랬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이 안에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 성경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을 수 없습니까? 텔레비전, 라디오 들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잡지,
신앙서적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훼파된 성전 바닥에 감추어져 있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다시 끄집어내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도록 하게 하는 이 시대의 신앙개혁 또 말씀이 개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린 자꾸 혼란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길을 잃었다, 교인들이 길을 잃었다 얘기하는데 뭐 길을 잃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길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고 교회상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카페 단골 손님 중에 김영석 교수님 계십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님 오셨는데 최근에도 최신판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참 보았어요. 그분이 1960년대 중반에 한창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대해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다니는 한 젊은이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교수님 혹시 이 책 못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계신데 묵시록의 최종적 해석이라는 책을 못 보셨습니까? 묵시록의 최종적 해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최종적으로 해석한 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난제가 이 난제 성경구절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저도 했지만은 할 때 할 만한 것만 하고 다 넘어가서 넘어간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징검다리라면 다리 가랭이에 벌어져서 빠질 것 같아. 너무나 허점이 많고 모르는 게 많고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십중팔구 이단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명쾌하게 풀었다. 너무 잘 풀었다. 쏙쏙 이해가 한다. 우리말로 다 풀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아니, 요한계시록에 대한 최종판이 나왔다니 얼마나 호기심이 되겠습니까? 한 권 달라 그랬더니 구해다 줬어요. 보니까 이 암흑의 목사님이 지은 책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어요. 하여튼 조금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을 어떻게 썼습니까? 라고 알아보니 계룡산에서 깊이 묵상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네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묵시록의 비밀을 너에게 다 밝힐 테니 잘 적어가지고 만백성에게 알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건 거짓이라고 생각해서 보지도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신문에 얼마 되지 않아 신문에 계룡산에서 사기치는 목사 구속됐는데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분이 아주 절친하게 지내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부인 집사님이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거기 그 목사한테 미혹돼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개탄하는 글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어떻게 그 큰 교회, 그 유명한 교회 다녔던 집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했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사기꾼 목사에게 속아서 집을 나가서 집안을 망가뜨리냐 이거예요. 개탄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신천지, 이단, 사이비 그까짓 거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할렐루야. 말씀이 비춰봐서 말씀 외의 것들을 말하면 너 이단이야, 너 사이비야 딱 말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이단 사이에 휘말린 성도들이 없다는 것이 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말씀에만 써 있어. 우리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은 좀 늦게 해요. 아멘은.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도 하고 1년 후에 아멘 하기도 해서 그건 좀 아쉽지만 아멘 먼저 하고 큰 소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서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멘하는 것보다 소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아멘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아멘을 해주시기를 이 어린 종 간절히 부탁드리나이다. 예, 예. 오늘 저녁에도 우리 신성남 목사님 오시네요. 제가 그 교회도 뭐 한 10번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멘 잘하고 못하고 그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분을 살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3절 보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그리고 앞으로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값이라는 겁니다. 가슴을 찢고 통회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 죄에 대한 지적이 오고 내가 신앙생활 참 잘못했구나. 이거는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가슴이 막 아프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은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핸들을 꺾을 수 있다면 그분은 요시야 같이 위대한 개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때에 선지자 훌다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굉장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들으시고 당신이 사시는 날 동안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답니다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들을 때 내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주셨을 때도 오늘도 넘어가고 내일도 넘어가고 요번에도 문제 없겠지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아이고, 이 말씀은 꼭 우리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가 마음과 옷을 찢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심판에서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나만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모두가 같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우리 가족들 만나실 텐데 우리 원천 가족들 보면은 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새 가족 한 명 정도 더 왔을 때 뭐 믿는 분들 뭐 신우라든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기죽어서 지내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왕처럼, 요시 왕처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 온 가문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요시야 같은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에도 말이죠. 꼭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포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어찌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는 운동 때문에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집 안에 있는 성경책, 책꽂이에 있는 성경책, 그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말씀개혁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신앙회복운동. 예, 신앙회복운동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가슴을 치며 회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한 것을 삶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쌓였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워졌던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기 시작합니다. 또 목상들을 부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의 도구들을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립니다.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갖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혀졌던 유월절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런 결단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합동신학교의 그 정창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제가 그 타이틀 글이 너무나 좋아서 한번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교회는 도덕성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 문제다. 신앙 회복을 해야 된다. 한국교회는 도덕성 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W. 토저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95% 역사와 5% 시스템인데 지금 한국교회, 이 세상 교회들은 95% 시스템에 움직이고 5% 성령님께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야, 교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는 선행을 많이 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그래서 뭐 이렇게 봉사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칭찬듣는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 회복. 어떤 삶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이제 다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믿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 오늘 요시야는 믿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환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요시야가 했던 중에서 정말 귀한 일들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그 모압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 자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산재물로 드리는 이런 인신제사를 금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계속하면서도 모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죽고 어디 가는가 이걸 아는 것이 정체성인데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신학을 통해서도 늘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유월절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지치고 피곤해서 어떻게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신앙 회복 운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면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더듬어 봤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면서 그는 예배 회복운동을 했고요.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다시 찾아가지고 낭독하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회복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는 대로, 믿음대로 행동, 목숨 걸고 행동한 신앙의 회복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운동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 운동을 같이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받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요,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실 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 우리 1절만 한번 부르시고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습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